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1월 20일 토요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주말에다 가면서까지 카나리아 바이오의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이유는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강한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난 고가에 물친 분들에게 탈출 기회를 줄지 아니면 현 위치에서도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손실권에 진입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추가적인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의 방향성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현 위치까지 왜 낙폭 흐름이 이어졌어요? 임상 3상이 완전 실패로 끝났다는 이 불안감이 패닉셀로 이어지면서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70% 이상 폭락한 모습이에요. 자,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임상 3상이 완전히 실패한 것도 아닌데 임상 중단 권고를 받았다고 어떻게 마이너스 70%가량 빠지냐? 그러면 도대체 이 낙폭 흐름은 언제쯤 복구가 되는 건지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의 입장문 한번 보시면 우리는 DSMB로부터 임상 3상 중단 권고를 받았다. 충격이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는 DSMB의 중단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상 3상을 지속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이 지난 금요일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임상 3상, 이 난소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단순히 임상 중단 권고를 받았다고 현 위치까지 낙폭 흐름이 이어질 만한 악재는 전혀 아니었다. 제가 이 점을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 위치 제약바이오 업종 특성상 임상 3상에 대한 불안감이 마이너스 70%의 폭락 흐름을 키웠지만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가 임상 3상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임상 3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값이 나오는 순간 그동안 보였던 낙폭 흐름은 빠르게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특성이에요.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시가총액 6조를 자랑하고 있는 HLB의 경우에도 임상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을 크게 보였습니다. 임상 3상이 완전 실패로 끝나는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70%가량의 폭락 흐름을 보였지만 임상 3상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확보되는 순간엔 어떤 식의 흐름이 났어요? 그동안 보였던 낙폭 흐름을 전부 다 회복해주는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나왔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도 현 위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상 3상이 완전 끝났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 임상 3상을 재도전하겠다는 공식 입장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보였던 낙폭 흐름은 빠르게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도 HLB와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위치에서 그동안 폭락 흐름에 발생했던 이 악성 매물들, 매도를 대기하고 있고 손절을 대기하고 있는 이 악성 매물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반등 흐름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때도 단기적인 조정 위치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가량의 단기적인 눌림목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카나리아 바이오의 분봉 흐름 한번 보시면 지난 금요일 오전장에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장에 시세가 완전히 꺾인 모습이죠. 자, 이러한 흐름은 물론 지난 금요일날 시장이 폭락하면서 수급이 강하게 빠지며 계단식 하락 구간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 오전장에 발생했던 이 반등 흐름 자체가 앞으로의 시세 분출 자리를 위한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강하게 폭락했던 종목들이 반등 흐름을 보일 땐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난 금요일 오전장에 보였던 기술적 반등 흐름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 오후장에 시세가 눌리면서 상승 초기 자리까지 강하게 빠지긴 했어도 앞으로 쌍바닥 자리를 그리면서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시세 분출 흐름이 이어지며 지난 고가 대비해서 최소 3분의 1 정도 가격인 3천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이 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에 정확한 대응 전략이 생기는 거고 이 대응 전략으로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카나리아 바이오 보유자 여러분들 중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지난 1월 15일 월요일날 이번 폭락 흐름이 발생되기 바로 전날에 5,500원 이상에서 임상 3상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현 위치에서 무리하게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5,500원 이상에서
전략 매도 하라고 분명히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근데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도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을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잊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오라고 말씀드렸죠. 제 카나리아 바이오 보유자 여러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 대비해서 현 낙폭 과대 위치에서 무조건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셔야지만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난 금요일날 제가 어떻게 드렸어요? 오전장에 단기적으로 눌릴 때 최저가 2025원 바로 위에 가격인 2030원 이하에서 임상 3상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공포심에 휩싸이지 마시고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20% 추가, 신규 진입자분들은 비중 30% 진입하라고 최저점 구간에서 정확하게 신규 매집 단가와 비중 추가 단가 잡아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매수 타점 잡아드리자마자 대략 20% 이상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 반등 흐름에서 지난 고가에 물리셨던 분들은 충분히 탈출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40%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었다면 제가 지난 최저점 구간에서 정확하게 추가 매집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려서 지난 금요일날 반등 위치에서 탈출시켜드렸던 만큼 여러분들이 지난 1월 15일날 제 매도 타점을 놓쳤어도 지난 금요일날 확실하게 대응만 했으면 카나리의 바이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문자나 안 남겨서 앞으로 나올 파동도 놓치겠다 하시는 분들 제발 정신 차리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카나리아 바이오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문자는 안 보내서 앞으로 나올 파동도 놓치겠다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쌍바닥자리를 그리면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아직 임상 3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형성되는 구간에서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현 위치 쌍바닥자리를 그리면서 올라올 때 앞으로 나올 쌍바닥자리에 최저점 구간에서 정확한 매집 단가 지난 1월 19일처럼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올 쌍바닥 위치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와 신규 진입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앞으로 나올 최저점 구간에서 매집 끝내드리면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질 때 이 반등 흐름의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의 확실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문자 하나 보냈으면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를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의 정확한 매매 타점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그리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로봇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로봇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옵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옵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옵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쓰다듬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옵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쓰다듬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쓰다듬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쓰다듬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옵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옵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옵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